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2023년도 양력으로 1월 6일부터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양력으로 2월 4일에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면 개축월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소환부터 입춘까지 그리고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절기라는 것으로 저희는 사주를 항상 보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늘 월별 운세에 정말 꼼꼼하게 제가 시간까지 만세력 책자를 기준으로 한 이 기준점을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서 월별 운세를 꼭 보셔야지만 주간 운세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축월의 흐름상 편의성을 위해서 일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주를 보실 때는 연, 월, 일, 시에 있는 이 간지들 거기에 다 대입해서 보셔도 사실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 간지들 위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개축월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들고요. 개인 상담 신청은 더보기나 댓글에 고정으로 제가 박아둔 곳에 보시면 상담 시절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양식에 맞추어서 저에게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장간의 요소대로 9일 동안은 개수가 그 다음 중간에 3일 동안은 신금이 마지막 18일 동안에 가장 많은 기간은 기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쭉 이어집니다. 모든 글자별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환절기가 먼저 오고 두 번째로는 달은 바뀌지 않으나 대한이라고 하는 아주 추운 절기가 있어요. 1월 20일 양력이고요. 시간은 17시 28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들어가기 직전 5시 오후 28분경에 대한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물론 월이 바뀌진 않죠. 이제 소환절기로 해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고 2월 4일에 되어서야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와서 달도 바뀌지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사람의 띠가 바뀝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늘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땅이 새의 운으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에 하늘이 바뀌어서 축월에 땅이 바뀌고 인월에 사람이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되는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것은 바로 개축월이죠. 땅이 새의 기운을 받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 일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갑목이 연간에 있는 분들 또는 월간에 있는 분들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목 분들께는 이민년의 개축월이죠. 아, 이거 왜 아직 이민이래요? 예, 2023년도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계실 겁니다.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춘이 되어서야 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개묘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인년의 개축월입니다. 그래서 이민입니다. 임인년 개축월에 갑목일간 혹은 갑목월, 갑목년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죠. 이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개축이라는 것은 개축월이라는 것은 갑목들에게는 상당히 외롭고 또 고독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개축이라는 글자 기둥 자체로 어디서 많이 보셨던 글자입니다. 백호대살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이 속에 있는 이 개수가 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토보다는 수에 좀 더 가까운 왜냐면 해자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는 사실 수의 에너지에 가까운 에너지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갑목을 도와주는 천일기인의 환경입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왜냐하면 운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변화 자체가. 왜 그러냐.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 손상이 이제 되면 안 되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화라는 글자입니다. 정화라는 에너지입니다. 이 정화는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에너지이고요. 그런데 이번 개축월이 들어와서 이 정화가 크게 손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갑목 입장에서는 이 명예와 관련된
경금이 이 추걸이라는 환경에 들어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목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자산의 형태, 문서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어떤 집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의 자산의 변동이 상당히 커지는 달이기도 하고 운적인 변화가 커지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 직업 변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방해와 간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나마 나은 것은 천일기니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것들이 조금 그래도 좀 감해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천일기인 작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감해진다. 그래서 일적으로는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들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운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일방적인 통보 또는 일방적인 발령의 형태로 직장에서의 변화 변동 운이 확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 우리의 활동성을 뜻하는 에너지 자체도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활동성도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이동이 잘 안 된다. 당연히 이번 달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9일 동안은요. 갑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관심을 쓸데없이 많이 쏟게 되고 그리고 일의 지연, 정체, 지체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일에 대한 간섭, 방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겪게 되는 9일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1월 15일부터 좀 짧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바로 신금이 영향을 미칩니다. 3일 정도 짧아요. 이때 본인이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신경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니까 건강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장장 18일 동안의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인데요. 비로소 이제 이때 간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안정기에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월 하순 그리고 그 다음 양력으로 6월 초까지가 갑목분들이 좀 일이 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입장에서도 이번 달 개축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축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토보다는 수의 에너지, 즉 해자축의 달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의 에너지 작용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 환경은 일단 개축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을목에게 온갖 고난의 형태로 다가온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목에게 축이라는 환경 자체는 특히 직업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정화라고 하는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정화가 이 개축월의 개수로 인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든가 또 질병에 좀 더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노출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직업과 직장에서는 고난에 가까운 말 그대로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잘 넘길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불안해지는 건 아닌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정화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 즉 자식운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걱정 어린 시선을 거두기 힘든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을목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번 개축월의 상황 자체가 공부라든가 어떤 취직이라든가 모든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달로 쓰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가 또 양력입니다. 또 혹시 또 댓글 올라올까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약 9일 동안 을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죠. 이동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이동이 잘 안 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1월 15일부터 해서 약 17일까지의 3일 동안은 을목이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자체가 신금이 크게 을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니까 명예와 관련된 일들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15일부터 17일까지 구간은 조심할 필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1월 18일부터 약 2월 4일까지의 장장 18일 동안의 구간에서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대인관계에서는 고전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내가 맺어야 되는 결과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목분들에게는 대인관계만 빼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월의 이 축이라는 환경지와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관성이 일단 개수로 이렇게 떠올랐죠. 우선 이동운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개수의 영향권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 또 월운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 축 속에 근이 아주 강하게 뿌리가 강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우선 경금,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재성에 해당하는 경금이 일단 힘을 쓰기가 좀 어렵고요. 또한 상관에 해당하는 기토 역시 이번 달 크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이 정화의 에너지가 개축월 상황에서 손상이 되는 부분이다. 명예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토보다는 수의 운으로 본다고 한다면 명예 정관이 자축으로 수의 에너지로 합을 당해 이 정화가 손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이 자수가 자축에 합을 당해서 탁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즉 명예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머리가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정화가 손상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병화에게는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또는 자매들로 인한 머리 아픈 고통의 시기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력으로 1월 6일부터 해서 1월 14일까지 병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렇다면 직업적인 이동운도 생길 수가 있겠고 이 이동이라는 것은 잘 되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물러남, 후퇴 이런 물러남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 잠시 피신에 가까운 물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15일부터 약 17일까지 짧은 3일 정도 자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금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병화 입장에서는 특히나 개축월의 상황 자체가 신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다 보니까 부설이라던가 어떤 시비수 또 누군가로부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비수가 같이 들어와서 욕심이 같이 들어오는 다소 좀 불리한 상황이 이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8일부터 2월 4일까지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장장 18일 정도 이어지죠. 이제부터는 목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즉 축에서 인묘진으로 가기 위한 인을 열기 위한 큰 에너지 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작은 안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떤 분쟁이나 시비가 1월 중순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18일부터 2월 4일까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에 이제 본인이 중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그런 문제 해결을 받아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장화분들이 좀 흔들흔들 할 수가 있고 양력 12월 달에 금전적으로 좀 이득이 많았다. 노력 없이 받는 것들이 많았다. 라고 하신다면 이 12월에 좋았던 상황 자체가 이제 1월에는 반전에 금전에 대한 허덕임이 생길 수가 있고 활동을 많이 하지만 또 본인의 그런 금전운 중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가 있는 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동에 비해서는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탁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병화분들은 이렇게 월초가 조금 번잡스럽고 월중순에는 12수가 좀 들어오고 월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권에 들어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도 개축월이 들어와서 정화에게는 개수로 인한 특히 이 축월의 환경지 특성상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을 해왔던 경금 정제성이 힘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어떤 수입이라든가 활동성 자체가 다소 위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을 버리는 달로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축월이 아니라 월로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이 개수의 환경이 천간에 떠오른 개수가 근이 생겨서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시면 이 병화 정화의 이 정화의 분들의 정화일간이나 정화월간이나 정화년간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판에 큰 훼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금뿐만이 아니라 또 정화, 또 기토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들이 위축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훼손돼서는 안 되는 정화와 기토의 이 식신과 관련된 건강운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시는 그 건강운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생계수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화, 임수, 기토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어야만 집중력이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달에 들어온 이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는 현재 정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묘목의 생기를 크게 훼손을 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6일부터 양력으로 1월 14일까지 약 9일 동안은 개수가 더더더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약 1월 17일까지 3일 정도가 신금 영양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신금을 컨트롤을 잘 해왔던 정화분들도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질 수가 있어요. 이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18일 정도로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일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게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기존의 일을 그냥 고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위험수단에 가까운 일은 버리지 않는 것이 좋고 말 그대로 모험을 버리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당장 버리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니까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미루시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현명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시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번 달을 현명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축월의 상황 자체가 묘목의 생기를 훼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의 이 에너지 영향권이 강해서 건강을 무엇보다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끝냈고요.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일주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모토를 월로 쓰시는 분 또는 연간이나 또는 이제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현재 월운으로 들어온 개축월입니다. 이 개축이라는 기둥 자체가 백호대사를 의미를 하고요. 축이 월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수가 축에서 근이 있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토 입장에서는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축월의 상황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식상고지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묵었던 어떤 고민 또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들어서 해결이 되는 상황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달에는 경금과 정화와 기토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말 그대로 그 과정 자체는 매끄럽지 않고 식신정인 적겁재에 이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쉽지 않다. 고충 해결 과정 자체가 부드럽게 해결되기보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정제에 해당하는 개수가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내가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개수는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임수와는 다르게 크게 폭발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이번 달은. 좀 더 좋은 일들이 많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큰 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하시게 된다거나 또 어떤 장소로 가기 위한 본인의 사비를 좀 더 많이 쓰게 된다거나 이런 지출이 상당히 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알고 계시겠지만 천일귀인의 환경이기도 하죠. 이 축이라는 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내가 연결이 된다거나 천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또 오랫동안 내가 인연을 맺고 지낼 수 있는 오랜 인연이 이번 달에 만나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달이기도 하죠. 첫 번째, 양력으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9일 정도가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그 전체 달로 말씀을 드렸던 오랫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거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3일 동안의 상황인데 본인이 앞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유가 생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이 3일 동안은. 마지막으로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18일 동안의 길고 긴 기간인데 모처럼 다른 일에 무토일간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실 겁니다. 무토는 참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기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입장에서도 개축월, 자, 기토에게 또 이거 봤을 때 개수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다소 많이 부담스럽죠. 임수는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임수는 수축하고 에너지들을 모아주는 부분이 임수였다고 한다면 개수는 반대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크게 근이 생긴 이 개수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기토는 이번 달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크게 이 개수의 덕을 봐서 목적을 이루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운동들을 보자면 경금, 상관이죠. 그리고 정화, 편인이고 기토, 비견이고 이 에너지들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유리한 상황은 금전 활동들은, 즉 경제적인 활동들은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인간관계, 왜냐하면 정화의 손상은 모든 일간 모든 글자들의 공통적으로 손상을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수의 근으로 인해서 근을 얻는 에너지가 힘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려면 정화는 무조건 필수예요. 정화가 손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운이 겨울에 특히 이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 건강 자체가 고비가 생깁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어떤 고충이 생기는 상황이
기토들에게 이번 달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다만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운의 흐름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고 또 건강도 수시로 아프고 배앓이도 할 수가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피가 확장되고 또 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 자체도 그게 잘 되는 흐름으로 이번 달을 쓰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로 1월 6일 양력으로 1월 14일까지가 기토가 개수에게 약 9일 동안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외부에서 지적을 해올 수 있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또 기토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금에게 영향을 3일 정도 기토가 받게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개인 시간이 좀 많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기토에게 영향을 약 18일 정도 받게 됩니다. 아마 요 1번 구간하고 3번 구간은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얘가 좀 더 커요. 1번이 좀 더 크고, 이 마지막 하순에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 그리고 본인이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명예를 내가 띄울 수가 있고 더 돋볼 수가 있는데,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사업을,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초가 좀 더 유리하고,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많이 둔화되는,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또는 경검을 월로 쓰시거나 시간으로 쓰시거나 연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각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월을 만났습니다. 이 축월이라는 환경지가 예사롭지 않은데 월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토보다는 수의 에너지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이 개축월 기간 자체가 아마 경금분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축토는 어려운 중에서도 천일귀인의 구간이기 때문에 월운으로 들어왔던 이 상황을 보자면 결과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정화가 개수가 이 축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이 생겨요.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화의 손상, 즉 정관의 손상은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사유축 운동을 해서 개축월의 흐름을 완성을 한다라고 보신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 정인의 역할은, 개수 상관의 역할은 사실 좀 떨어지죠. 이 상관의 역할은 떨어지고 또 다른 글자들은 변화가 크다라고 했지만 경금에게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달입니다. 변화가 적습니다. 또한 해자축으로 왔던 운동을 보자면 여기서 식신에 해당하는 해수의 운동을 꺾는 흐름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묘목의 생기도 꺾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과 금전에 대한 타격은, 개인적인 타격은 피하기가 어렵고요. 경금분들께는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활동 자체는 많이 하셔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결과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달이고, 정관에 해당하는 이 정화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신 경우 남편의 활동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라든가 남편의 사업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부분도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럼 흐름을 한번 볼게요.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가 9일 정도 개수에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경쟁에서 밀린다거나 또 건강에서 크게 손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다소 짧지만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약 3일 동안 신금이 영향을 크게 더 주게 되는 구간으로 가시게 된다면 활동성도 좀 더 커지고 경쟁에서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짧은 구간에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 구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약 18일 동안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검이 또 다시 또 뒤집어서 에너지 자체가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중순부터 월 하순까지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고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있지만 천일기인으로서의 이 환경을 이제 부여를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경금분들이 이번 달에 변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주로 문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문서 변동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즉 천직이라던가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들 또 수입에 관련된 이권을 쟁취하는 일들이 이번 달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유리하기 때문에 월 초만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고 중순부터 조금씩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을 연으로 쓰거나 월로 쓰거나 또는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 각 간지의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식신에 해당하는 이 개수가 이렇게 지금 축에서 근을 크게 얻습니다. 아까 경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어차피 개축월 자체가 음이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신금은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의 입장에서 봤던 것이고 신금은 음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금보다는 이 신금 입장에서 건강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송사라든가 시비, 대립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나에게 유리하게 약 7대 3으로 10이 만점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수가 있고 특히 이 월운으로 들어온 글자 자체가 수의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식상에 해당하는 특히 자격증이라든가 특히 생계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기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라이센스를 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신금의 활동성을 지고 있는 갑목 정재가 꾸준하게 추월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임묘진을 열기 위한 어떤 문서, 부동산 또는 이제 기술 영업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금전을 결국 벌어들이기 위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금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운이긴 하지만 목으로 가는 흐름을 열기 위한 소통이 생깁니다. 처음에 직장에서 다투는 관계로 만나셨다가 막판에 프로젝트 과정을 끝내시면서 아주 그냥 지고지순한 그런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사건 사고를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서는 불리하지만 또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일적인 관계를 끼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일적인 관계는 좋으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다소 흐름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금분들은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나에게 어떤 자격을 증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소통을 열어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소 월 초부터 두각을 드러내기는 좀 아쉬운 뒷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흐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9일 동안이 개수가 이 식신이 강하게 신금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이 정화가 명예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또한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명예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3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것도 역시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끊임없는 경쟁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8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구간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18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때도 역시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렵고 바쁘게 생활하시게 되는, 근데 이점은 있어요. 이번 달 이 개축월에서 신금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만약에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실수, 실책,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용서가 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덮어버려질 확률이 큽니다.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금분들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더 큰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가 덮어진다거나 나에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번 달 자체가 넘어가주게 되는, 그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개축월에 본인에게 여지를 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시작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각각 간지로 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임수에게 개축, 이 근이 축월에, 축월이라는 개축월에서 근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개수의 영향권으로 인해 임수가 일을 많이 벌일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떤 근심이 이번 달 좀 두드러질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개수는 이민년의 개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또 친구들, 지인들, 내게 가족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하게 되지만 초반 흐름 자체가 점점 인정을 받게 되어서 유리해집니다. 특히 조직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나에게 해방감을 주게 되는 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 임수일간이 이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편인에 대한 이 경금,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정화, 그리고 명예에 해당하는 기토, 이 부분들이 모두 방해물을 제거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시기 때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직장인에게도 유리하고 수험생에게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1월 6일 양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1월 14일까지의 약 9일 동안은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 날짜가 되죠. 이 흐름 자체를 보자면 일단 월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일을 벌이게 되고 사건 사고가 동반이 됩니다. 또 다른 이에게 간섭을 많이 당하시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약 3일 동안에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인정을 많이 받게 되시고 보람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인기도 높아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장장 18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또 판이 뒤집어져서 본인이 다소 개인적인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어쨌든 이 개수가 살아있는 축월이라고 하는 환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임수분들은 월 초에 조금 더 큰 계획을 버려보시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들어오고 다시 그래프에서는 다음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이번 달을 현명하게 쓰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아마 이 운의 변화 자체를 좀 크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내 식구들,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봐야 되는 상황과 그런 여유가 생기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임수분들께는 당장의 이윤이나 당장의 유리한 입장을 얻기보다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를 연월일시 어떤 자리에 쓰시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연과 연월일시 이렇게 뜯어보자면 월과 시에 각각 계수를 천간으로 올려다 이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를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계수를 또 잘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가을에 태어나셨다 그런다면 계수를 잘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를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월로 지금 들어왔던 이 상황 보자면 추궐이라는 환경지에서 계수가 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계수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특히 계수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수술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 있다거나 내 몸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화 그리고 명예에 필요한 기토 그리고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금 이 에너지들이 이 세 가지가 희생, 계수에 또 갈등을 또 시험을 상징하는 사회성을 일으키는 이 축토의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계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것은 사실 이번 달에 자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다만 개인적인 희생, 개인적인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또 공부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시험운도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업이라던가 어떤 분야 여기서는 결국 이번 달에 큰 결과물을 승리하면서 얻어내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즉 말 그대로 성장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번 달에 또 강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계수들에게 크게 배운다는 거죠. 양력으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첫 번째 구간을 보자면 약 9일 동안 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나의 뜻에 동조해주는 팬을 얻게 되고 친구를 얻게 되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배려를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금이라는 에너지에게 약 3일 동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때는 건강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고 이 정화가 크게 훼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의도를 왜곡을 당하신다거나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다소 대인관계 자체에서 밀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1월 18일에서 2월 4일까지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장장 18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초조해질 수가 있고요. 계수 입장에서. 또 성급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결과 자체를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끈기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3번 구간에서 많이 많이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1월달을 한번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안으로 유료 회원분들께 먼저 선공개하는 2월달 운세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개축월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